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바로 옆에 식용 게 사육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회 조직위와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전 총장이 출소한 뒤 임기가 남아있는 현 총장이 갑자기 해임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묵게 될 선수촌이 완공이 돼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바로 옆에 있는 식용 게 사육장 때문에 조직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양철 지붕으로 된 조그마한 우리 안에 개 두 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철골로 만들어진 불결한 철장 안에도 개들이 서로 뒤엉켜 돌아다닙니다. 개 사육장이 있는 곳은 공원부지여서 동물을 사육할 수 없고 가구물 형태의 사육시설도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육장 바로 옆에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이 있다는 겁니다. 수영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수촌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개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0제곱미터 정도 되는 농장엔 개와 염소 등 15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식용개를 집단 사육하는 장면이 해외 언론이나 SNS를 통해 유포돼 대회와 도시 이미지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광산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불법행위 원상 회복을 명령했지만 농장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을 처리하고 쫓아내려고 해야지. 이걸 안 해야지. 사육장이 사유지다 보니 농장주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그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죠. 조직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사유지사다 보니까 함부로 저희가 달라들 수는 없고. 광산구는 궁여지책으로 사육장을 옮기도록 다른 부지를 농장주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마저도 농장주가 들어줘야 가능한 일이어서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조직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비용을 광주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인중개사 연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는 4천여 명으로 광주시가 교육비용을 지원할 경우 연간 1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익주 위원장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데다 다른 국가자격증 협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조례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디자인 비엔날레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휴머니티를 주제로 주제관과 국제관, 체험관 등 5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제 학술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지역 혁신이 융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는데요. 주요 지점 가시거리 현황 살펴보시면 나주의 가시거리는 현재 160m, 무안 480m, 화수는 780m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4.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오전 중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정보를 얻고 또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숍 같은 분위기에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자리 카페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 면접자가 자기소개에 나섭니다. 자기소개가 끝나면 응답 내용과 응답 시간 속도, 그리고 목소리와 표정까지 수치로 분석됩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채점한 점수로 취업 준비생들의 부족한 면접 경험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녹음하고 녹화되고 분석도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취업 면접에 대비해 증명사진까지 찍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고 공무원 면접이 많은 요즘에는 액세서리와 구두까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한 정장 대여 서비스가 가장 인기입니다. 취준생이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 면접이나 그럴 때만 있는 건데 사기가 좀 그런데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 문을 연 취업 카페를 찾는 취업 준비생은 하루 평균 40여 명.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창업 아카데미도 운영되면서 취업 준비생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점 장소로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구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취업 카페.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고용진흥원은 앞으로 두 곳 이상의 취업 카페를 대학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를 통합한 뒤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중학교 한 곳을 줄이는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진로교육의 거점을 만들고 서구청과 협력해 공공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교 통합 여부와 대상은 학부모 찬반 투표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전남유치단이 지역국회의원 등 고문 4명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단은 산림청의 현장 심사와 타당성 평가 등에 대응하면서 예산 확보 계획과 수목원 활용 방안 등의 정책 제시를 통해 완도의 수목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는 국립에코난대식물원은 총사업비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아열대 식물원 조성사업으로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내에 알려진 문화공간 네 곳이 여행자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자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시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여행자 플랫폼이 지정된 곳이 어디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광주 여행자 플랫폼은 네 곳입니다. 네, 네 양림동 양림살롱 여행 라운지, 그다음에 네. 아트폴리곤, 독립서점이죠. 책과 생활, 그다음에 여행자들 아지트예요. 네. 페드로 하우스 보야저스인데요. 아. 이곳에서는 여행 정보 제공은 물론 네. 개별 문화 공간의 특색을 살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주간 프로그램, 월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네, 정기 휴무일을 제외하고 상시 방문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광 안내소와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죠. 책도 사고 그림도 보고 차도 마시고 네. 우리 동네 일상 생활 문화 공간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안내소의 기능을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요즘은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네, 말하자면은 라이프스타일 관광이 조금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이 라이프스타일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 일상의 어떤 삶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상이 되는 이거는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추세하고 맞물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알려진 여행지를 찾기보다는 우리의 그 현지인들이 찾는 그냥 생활 문화 공간을 찾아서 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아,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는 네, 네. 잘 아시죠.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의 소설가이죠. 무라카미 네. 하루키의 어떤 에세이에 나왔던 말이기도 한데요. 네. 네,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예쁜 꽃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예쁜 책을 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네.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소소하고 작은 즐거움. 네. 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네. 굉장히 라이프스타일 관광을 찾는 추세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양림동에 두 곳이 있는데 네. 차례대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양림동에 두 곳인데요. 양림살롱 여행자 라운지 네. 그리고 아트폴리곤입니다. 네, 양림살롱 여행자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양림 달빛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근대 의상을 입고 양림동의 근대 건축물과 문화 공간들을 돌아보는 건데요. 네, 광주를 노래하는 이승규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가 있기도 하고요. 네. 6월 7일에는 오빠는 여행자 쟁이야라고 하는 여행 광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트폴리곤은 미술관이에요. 네. 네, 예술과 함께하는 산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낭송가가 산책을 함께하죠. 그러면서 장소마다에서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시낭송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두 곳, 양림동 외에 다른 곳이죠. 네. 아까 페드로 하우스 또 어떤 곳 있었죠? 네, 서석동에 있는 책과 생활 그리고 말씀하신 페드로 하우스인데요. 네. 네, 책과 생활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미술사가세요. 한재섭 선생님이 광주의 삼류극장과 시네마테크라고 하는 그런 강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쌍촌동 페드로 하우스 보야저스는 에메랄드빛 색조, 그다음에 여행책들이 굉장히 그 도시 속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던데요. 네. 네, 여행을 주제로 한 여행 영화 감상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바깥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요가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제가 요가를 하다가 잠깐 쉬었는데요. 네네. 저도 거기서 다시 요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네,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여행자분들이 독일, 뭐 프랑스, 인도, 그리고 홍콩 다양했습니다. 네. 여행 경험과 취향을 나누는 네트워크 파티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이 여행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석동은 책방이고요. 네. 양림동은 미술관이었죠. 네. 그다음에 쌍촌동은 카페였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냥 일상 생활 공간에 있는 곳에서 여행 정보를 제공받는 거죠. 네. 체험비가 모두 무료입니다. 네. 네, 습관처럼 이런 곳들을 다니다 보면 나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여행자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 청암대 총장이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이 총장을 사실상 해임한 사람은 이 대학의 이사장이자 전직 총장의 아들입니다.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박명훈 전 총장의 14억 원대 등록금 배임 혐의와 성추행 논란에 시달렸던 순천 청암대학교. 배임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강명훈 전 총장은 지난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복역하는 동안 면회를 자주 오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직 서영원 총장과 크고 작은 불화를 빚었던 강명훈 총장은 출감한 다음 날 서 총장을 불러 사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난 4월 서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했지만 한 달이 지난 뒤 이사장으로 선임된 강 전 총장의 아들인 강모 씨는 지난 27일 이사회의 동의 없이 서영원 총장을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학교 법인 이사 3명과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사임 서술이었다며 즉각 반발했고 이사장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서영원 총장 의원 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여 주실 것을 대학 구성원 다수를 대표하여 청암학원 이사회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강모 이사장은 교수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수 7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현직 서영원 총장 역시 강압적인 의원 면직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내 구성원들은 절차 없이 진행된 해임 사태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 자체가 다 피해는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순천시에도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입시도 어려운 환경에서. 현 총장의 강제 사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학을 꿈꾸던 청암대학교의 미래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4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던 70살 김모 씨 등 두 명을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두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녹색 신호임에도 제동을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102km 지점에서 37살 정모 씨가 몰던 화물차와 20살 김모 씨가 몰던 SUV 등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정 씨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의붓 아버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살인과 사체 유기,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아내 39살 유모 씨와 함께 전남 무안의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 딸 12살 A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A양을 살해했다는 점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허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종교 봉사활동에 참여해왔고 민간 대체 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헤드 상황입니다. 서호인 6타수이란 오른쪽 직선타 경기 종료. 끝까지 긴장감 넘쳤던 경기는 직선타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광주의 축구 명문 금호고등학교가 국가대표 선수를 잇따라 배출하고 있습니다. 금호고와 광주FC에 따르면 국가대표팀에 소집되거나 소집이 예정된 금호고 출신 선수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나상호와 김태환 선수는 성인 A대표팀에 포함되어 있고 엄원상과 김정민 선수는 U20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올 시즌 광주FC에 입단한 이희균과 김태곤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의 1차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6포인트 감소한 101.1로 조사됐지만 기준값인 100은 넘어섰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92를 기록했고 생활 형편 전망 지수도 96으로 기준값을 밑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이 K-POP처럼 세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원예 박람회를 통해서 한국 정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국가 간의 교류와 관광 자원화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세계원예 박람회장. 지난주 이곳에 한국 정원이 준공됐습니다. 옛 순천 부읍성이 있던 연자루를 축소한 누가.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평화로 상징화한 수로와 연못. 한국 정원은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 原意水平和韩国原意特点 한국 展园呢，我相信会是在北京世园会期间大家最受欢迎的一个展园。 이처럼 정원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 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세계 원예 엑스포에 이렇게 한국의 대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주신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1년 중국 서한 원예 박람회를 시작으로 태국 치앙마이와 터키 안탈리아 원예 엑스포에도 한국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원 조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는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차 정원 조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도 앞으로 관건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정원에 비해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한국 정원. K-POP처럼 K-가든으로 가치를 높이는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중국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홍보를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중국 수영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규모 중국 선수단 참가와 대회 기간 중국 전담부서 운영 등 상호 협력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8월에 개최되는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중국 수영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의 성면 제거율이 전국 최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은 올해까지 예정된 성면 제거 작업을 마치면 전체 성면 면적은 207만 2천 제곱미터에서 138만 7천 제곱미터로 줄어들지만 성면 제거율은 여전히 전국 최하 수준인 3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학교가 많이 포함되는 등 지역적인 특성도 빼놓을 수 없다며 오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성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게시물을 읽거나 댓글을 달면 후원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기부 포털을 활용해 나눔을 실천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광주 전광고 학생 200여 명은 지난 27일 선한 댓글 달기 캠페인을 통해 광주 영화 15호소에 107만 원가량을 후원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지난 2년간 기관들의 후원한 금액은 657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댓글 달기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라도말을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광주 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열립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11개의 팀이 찰지고 정겨운 전라도말을 풀어낼 예정인데요. 경품 응모 행사, 오후 금남식당 공연 등 방청객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마련됩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은 대동문화재단이 내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전통 공연이 어우러지는 문화 한마당 기념식을 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유산, 미술, 공연 부문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전념해온 장인들을 선정해 수상하는데요. 건무, 설장고 등 전통 공연도 펼쳐질 예정으로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전시 일상의 예술 도자 7이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현대인의 삶과 애환이 담긴 고졸한 멋의 자기 견고한 7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상과 예술의 접점에 있는 색다른 작품들 감상해 보시죠.